그냥 4월 16일 5년 전의 기억은 그냥 드라마 같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기사 이제 딱 봐서 처음엔 전원 구조됐다는 그쵸. 그거 봤었거든요. 그 TV로 그 광경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마치 제가 거기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때는 저는 이제 그 뉴스로만 접했다가, 예, 좀 늦게 그거를 접했는데, 좀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대체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지금 이 다른 고 학생들하고 똑같은 그때 2학년이었습니다. 2학년이었군요. 예, 수학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 딸아이 수학여행 못 갔죠. 오늘 헌화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네요. 그러니까 이 세월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생명의 문제이거든요. 젊은 미쳐다 피지 못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생을 마감한 정말 우리 시대에 잊혀지면 안 되는 비극인데 그거를 이념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면 어른들이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머니 서명하고 가세요. 작년하고 올해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네. 모금을 하고 그 네. 돈으로 이 이 농골 테스트 천막 치고. 설치하고, 노란리본 나눔하고, 그 토요일 날 4월 13일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6 5주기 울산 기억 행동해서 단체가 아니라 이제 뜻 있는 개인들이 이렇게 모였고요. 그래서 기억 문화재가 아니고 기억식이라는 이름으로 다 함께 마음을 모아내고 그 함께 했던 개개인들이 다 자원봉사로 해주셨거든요. 돈을 다 받은 게 아니라 안 그랬으면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장비도 다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다 가지고 오셔서 아직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새해로 즐겁다 아직도 하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 어르신들이고요. 오늘 5주기인 거 알고 이제 나왔었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여서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바로 서명했어요. 처음엔 전원 구조됐다는 그거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버스 아니었는데 나중에 300명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제가 광화문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오셨어요? 그때 그 기분을 너무 잊을 수 없어가지고, 또 어제 이제 4월 16일이 보면 생일인 분도 있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또 어제 또 SNS 들어가다 보니까 또 미리 또 알림도 있었고, 또 저도 같이 또 공유도 했었고, 아, 오늘 꼭 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좀 있으면 출근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급하게 지금 왔다가 지금 가려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지금 이 다른 고 학생들하고 똑같은 그때 2학년이었습니다. 2학년이었군요. 수학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랬던 그 딸아이가 똑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뭐 오래도록 계속 그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